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후보가 승리자! 도 많다고 그러는데 투표를 얼마나 많이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권 심판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게 거대 양당에 좀 염증을 느끼는 그런 유권자들이 제3의 선택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꽤 높은 수준의 득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양대 정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것은 몸이 약간 저렇게 힘을 가슴이 눌러집니다. 어쨌든 영부인이 그렇게 국민들에게 호감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선거를 나름대로 도와주는 게 되겠죠. 이분이 다시 나타나면 논란 때문이 아니라 그 비호감적인 이미지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시끄러져요! 시끄러져! 시끄러져!